현재 기준대로 보더라도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280만 원의 월세가 입금이 되겠죠. 빌사부TV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동 신도시로 불리우는 중동 희망지구 재건축 사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일대가 GS자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중동 희망지구 위치는 중동 510-3번지 1원이고요. 약 한 15,200평이 조금 넘는 면적으로 동성초등학교에서 7분, 또 수성시장역에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북쪽으로 수성 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림산업으로 불렸던 DLENC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내정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총 1901세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0층에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뒤편에 보이시는 수성 오클레어가 2023년 10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수성 자이르네가 24년 11월에 입주 예정이죠. 활발한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신주거타운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환경 측면에서도 뛰어난 이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대구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신청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총 사업비 1,660억 원을 들여서 신개념 문화 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신청과 인접한 이곳 일대가 총 6천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중동 신도시와 개발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민들의 상당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한번 가보실까요? 뒤편에 보이시는 신축 현장이 병원으로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약 한 200평 대지를 매입해서 병원으로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요. 4년 전 매입 당시에 2,260만 원의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오늘 보실 매물 뒤편에 보이시는데 저 3층 건물 땅값이 4년 전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주변에 아우디 매장, 중동 스타벅스, 대구은행이 바로 포진되어 있고 앞서 보셨던 중동 신도시 현장이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주변 일대에 2천만 원 중반에서 후반까지 토지대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금액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현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현재는 공장으로 사용을 중에 있고 등을 다루는 업들도 하셨고 또 커피 제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으로 쓰다 보니까 물품들도 다양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버스 랩핑하는 차량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죠. 천장이 다 트여져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이분들이 인수하시면서 1, 2층 분리를 시키고 제조업 공장으로 사용을 했었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은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고 뒤편에는 물품들을 적재하고 공장으로 사용했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을 거의 하고 있진 않고 적재하고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여기는 위에서 포장해서 밑으로 내릴 때 모습들이 레일로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다 용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인수하셔가지고 다 뜯어내서 개방감 있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주차장 부분입니다. 개폐를 시켜서 뒤편에 주차를 하고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주차가 4대에서 5대 정도 가능합니다. 바깥에서 보시기에 이쪽 뒤편 일대에 간의 수공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형 상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옆에하고 저희하고 말고는 없고요. 1층 공장 쪽 한번 보셨고요. 이제 2층, 3층에 현재 세입자분들이 살고 계신데 근생 용도로 지금 이용 중이시고 2층은 5천에 180, 3층은 1천에 100만 원의 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층은 직접 사용을 하면서 2, 3층은 수익을 가져가는 현재 기준대로 보더라도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280만 원의 월세가 입금이 되겠죠.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계단 옆으로 해서 창 밑에 창고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2층은 현재 PT 전문샵이 5천에 180에 세가 놓여져 있고요. 3층은 스튜디오 촬영 장소고요. 개방감 있게 오픈 화이트 톤으로 연출이 되어 있고 룸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스튜디오 촬영하는 장소입니다. 측면도 개방감이 있지만 이쪽 전면으로 앞서 걸어왔던 중동 신도시 현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세를 이용하시다가 층고 높은 용도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편에는 주택가들이 즐비하고요. 병원이 지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바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신축 현장까지 바로 길 건너편에 중동 신도시가 한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매물 명확한 장점이 있는 장소죠. 땅값도 저렴하고 1층을 내가 직접 사용하면서 2층, 3층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력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보신 개발 정보나 매물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빌사부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준영 본부장이었습니다.